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약 20여 분 시간 동안 집중적인 강의를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지고 온 그 매매는 기법입니다. 기법인데 특별한 기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런앤런 시간에서도 제가 많이 공개해드렸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섞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제 이전에 런앤런 기초 강의를 복습하시는 효과도 있을 거니까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합시다. 이번 주는 기법 강의로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제목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뭘까요? 네, 지지라인 매매법입니다. 지지라인 매매법. 지지라인이 뭐죠? 런앤런 강의를 이전부터 보신 분들이시라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기술적 분석이죠. 네, 지지선, 저항선, 매물대, 지지대. 네, 런앤런의 아주 이제 초기부터 아마 어떤 기술적 분석을 하셔도 요거부터 아마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뭐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이 지지라인을 이용해서 매매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했다가 여기는 이제 지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위치에서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심플하죠. 오늘 말씀드릴 매매법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런데 이 지지대라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수평 지지대도 있고요.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지지대도 있는 거고요. 장대 양봉의 저가에서도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평선 매매법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평선도 지지하는 경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지지 라인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매매를 해보자 라는 것이 오늘 말씀드릴 지지 라인 매매법입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정의를 보겠습니다. 네, 기술적 분석상 지지라인 구간에서 매수하는 방법. 그렇겠죠. 네, 지지라인 매매법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지지라인의 신호가 2개 이상일 때 매수해서 주가의 하방 경직성을 높이는 매매법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지라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수평 지지, 그 다음에 이제 상승 추세의 지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저가 지지, 이평선 지지, 여러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 중에 두 개 이상이 겹치면 그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지 포인트가 하나인 것보다 두 개인 게, 두 개인 것보다 세 개인 게 지지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용하는 매매라는 거예요.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보다는 하락 가능성이 낮은 종목을 매수하는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매매 기법은 주로 상승 가능성이 높은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였는데 요 매매는 하락 가능성이 낮은 위치에서 매수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락 가능성이 낮다는 건 하락할 가능성이 적다는 거죠. 그럼 하락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요걸 이용한 매매가 바로 이 지지라인 매매법이라는 겁니다. 수익을 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수익폭이 작을 수 있지만 손실 가능성이 낮은 보수적인 매매법이에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매는 올라가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요. 더 떨어지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그죠? 요걸 보는 게 지지라인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폭도 작을 수도 있어요. 지지를 받고 많이 올라갈지 적게 올라갈지 모르니까. 근데 손실 가능성은 낮아요. 왜? 지지를 강하게 받는 위치에서 매수를 하니까. 그죠? 웬만하면 지지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매라는 거고요.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다수의 지지 신호가 겹칠수록 긍정적. 그 다수의 지지 신호는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양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실 거 지지선입니다. 제가 예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전에 보신 분은 복습한다라는 개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은 이제 처음 보셔도 이해하시기에 어렵진 않으니까 처음 보셔도 뭐 관계는 없어요. 자, 이 빨간색이 주가입니다.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특이한 게 지지되는 점이 비슷해요. 그죠? 이게 선이 겹치면은 선을 그을 수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지지선. 주가가 하락할 때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은 선. 여기 주가로는 한 만 원 정도가 지지선이네요. 근데 지지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선 지지점이 몇 개죠?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입니다. 꽤 많아요. 그죠? 지지점이 많기 때문에 지지를 또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위치에서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을 볼 가능성이
꽤 높아요. 지지선이기 때문에 웬만해서 여기를 이탈하기보다 여기를 밟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얼마까지 반등할까? 그건 몰라요. 근데 어쨌든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이게 바로 지지선 매매죠.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요 KTNG인데 보시면은 저점에서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 비슷하게 지지받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요 위치에서는 반등하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여기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또 반등하지 않을까? 매수를 하면은 또 지지선을 밟고 반등을 하니까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죠. 또 다른 종목 볼게요. 동욱산업인데 이렇게 보시면 지지선이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지지, 여기 지지, 네, 여기 지지, 여기 지지, 여기도 지지니까 여기서 한번 매수해 볼 수 있는 거죠. 반등을 노리고. 이게 지지선 매매예요. 별거 아니죠.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JMI라는 종목인데 여기 지지선이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지지선이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고요. 여기도 보입니다. 지지점이 4개네요. 그럼 나중에 주가가 내려올 때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나요? 매수를 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여기까지 봤으면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죠. 그죠? 매수하고 수익을 볼 수 있고. 이게 바로 지지선을 이용한 매매입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자, 다음 지지라인 보겠습니다. 추세 지지선. 아까는 선을 이제 수평으로 긋는데 요거는 이제 사선으로 긋는 겁니다. 사선으로. 요 빨간색이 주가예요. 빨간색이 주가인데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밑에를 연결해 보이니까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네. 요 점에서는 지지를 받는구나. 아까 지지선이랑 원리는 같아요. 근데 아까는 수평이었고 요거는 이제 사선으로 됐다는 그게 다릅니다. 상승 추세의 저점에서는 저가 매수에 가담하는 수급이 유입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지지를 받는 걸 확인하면 이 위치에서도 매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이랑 원리는 같은데 끼우린 거다. 그것만 달라요. 실전 사례를 보면 종목이 이제 우상향 추세를 보이니까 이 저점에 지지선을 그었을 때 사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지지받고요. 여기서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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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나중에 이제 주가 하락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해볼 수 있죠. 이게 바로 추세 지지선 매매입니다. 쉽죠? 예전에 그 런앤런 기초 강의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SM인데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을 때 추세 지지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 상승하는 추세 지지선은 주가의 저점을 연결하는 거지 고점을 연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추세 지지선이 절대 아니에요. 저점을 연결하셔야 돼요. 이거는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저점을 연결하면 저점 구간에서 반등하고 여기서 밟고 반등하고 밟고 반등하고 밟고 반등하고죠. 이런 흐름들이 꾸준하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매매에 활용해 보면 여기서 밟고 반등할 때 매수, 밟고 반등할 때 매수, 반등할 때 매수, 그죠? 이렇게 매매하시면 성공률을 좀 높일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추세 지지선 매매입니다. 삼화콘덴서인데요. 마찬가지죠. 네, 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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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그래서 이게 주식을 처음 공부하시면 이 선 긋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수평선도 긋고, 뭐 사선도 긋고, 뭐 피보나치도 한번 그려보고, 뭐 매물대도 그려보고, 닥치는 대로 막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차트에서 의미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릴 수 있고 매매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 선 긋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지지선에서 계속 매수하면은 뭐 심플하게 전략을 잡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장대양봉 저가. 자, 예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장대양봉 저가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반등하는지 이유까지도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따가 제가 지난 강의 보는 법, 풀버전 강의 보는 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못 보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지난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실린 장대양봉의 저가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량 거래가 유입된 가격을 지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네, 대량 거래가 유입된 가격, 그것도 대량 매수가 유입된 가격, 엄청난 매수세가 훅 들어왔을 때 주가가 밀리면은 그 대량 매매가 일어난 가격에서는 지지받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장대양봉 저가 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보면 요거예요. 장대양봉이 여기서 나왔죠? 나왔고 거래량은 표시를 안 했지만 당연히 거래가 엄청 많이 실렸을 겁니다. 그렇죠? 거래가 실린 장대양봉. 그런데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밀렸어요. 근데 밀렸는데 요게 이제 장대양봉 저가까지 밀리면 여기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양봉 뜨는 모습이 나오면은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목표는 저 장대 양봉의 고가인 여기까지. 이게 바로 장대 양봉 저가예요. 네, 장대 양봉 저가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평선인데, 그 이평 지지선 같은 경우 보시면은 제가 이제 주가가 이평선까지 내려오면은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동평균선 위에서 주가가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주가가 여기 있으면 5일 이평선 왔을 때는 5일 이평선에서 반등하고, 5일 이평선을 만약에 깨고 20일 이평선 왔으면 20일 이평에서 반등하고, 20일 이평선을 깨고 60일 이평선까지 왔으면 60일 이평선에서 반등하고. 그래서 이평선 구간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 이평선과 주가가 닿으면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평 지지선입니다. 자, 그럼 지금 그 네 개 살펴봤죠. 네, 첫 번째는 그 지지선, 수평 지지선이고, 두 번째는 추세 지지선, 네, 사선으로 그었을 때 지지선, 세 번째는 장대 양봉 저가,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네 번째는 이평 지지선, 이동평균선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지지가 여기서만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지지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기초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니까 네 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강의, 네, 지지라인 매매법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네 개의 지지 신호 중에 두 개 이상이 겹치면 매수하는 겁니다. 자, 지지 신호가 하나인 것보다 두 개인 게, 두 개인 것보다 세 개인 게, 세 개인 것보다 네 개인 게 지지 가능성을 높이겠죠. 어차피 주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싸움입니다. 단 1%라도 성공 확률을 높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신호를 복합적으로 쓰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지지 라인 매매법입니다. 뭐 어려운 건 없어요. 네, 다양한 신호들을 복합적으로 섞어서 쓴다라는 겁니다. 이평 지지선을 보면 자, 주가가 볼 때 내려왔죠. 5일 이평선을 깼어도 어디선 지지받았어요? 20일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죠. 그죠? 또 20일 이평선에서는 이 종목이 잘 지지를 받네? 그럼 20일 이평선 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다, 없다?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반등 매매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일선에서의 지지력이 꽤 강해요. 5일 이평선을 살짝 깨기도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깨도 바로 회복을 하네. 그러면은 이 종목은 5일선을 타고 가는 매매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이동평균선도 종목마다 좀 다르게 적용시키는 게 좋아요. 어떤 종목은 5일 이평선이 잘 맞고, 어떤 종목은 20일 이평선이 잘 맞고, 어떤 종목은 60일 이평선이 잘 맞고, 이렇게 종목마다 좀 다르거든요. 종목마다 잘 맞는 이평선을 활용하시면 매매 성공률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하나의 팁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종목 볼게요. 덱스터인데 이건 지금 어떤 이평선을 지지합니까? 요 검은색은 5일 이평선이에요. 빨간선은 20일, 그리고 보라선은 60일 이평선인데 한번 보세요. 어디 이평선을 지지하죠? 요 종목은 20일 이평선을 지지합니다. 봤을 때 주가가 5일 이평선에서는 조금 깼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인데 20일 이평선 깨지 않아요. 딱 지지해 주죠. 여기서도 깼지만 20일 이평선에서는 기가 막히게 지지합니다. 이것도 보시면 20일 이평선에서 정말 수학처럼 기가 막히게 딱 떨어지게 지지합니다. 이 종목을 20일 이평선 위에서 매매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주가가 하락해서 20일 이평선과 가까워지면 매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평 지지 매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종합이에요. 오늘 강의의 주제는 지지라인 매매법이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네 가지 지지, 지지선, 추세 지지선, 이평 지지선, 장대 양봉 저가가 일치하는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두 개 이상의 지지 신호가 같은 위치에서 나올 때 매수예요. 무슨 말이냐? 지지선과 추세 지지선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지지선과 이평 지지선이 일치할 수도 있고요. 지지선과 장대 양봉 저가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추세 지지선과 장대 양봉 저가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이평 지지선과 장대 양봉 저가가 일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지지선과 이평 지지선과 장대 양봉 저가가 다 일치할 수도 있고요. 결론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중에 두 개 이상의 지지 신호가 같은 위치에서 나올 때 매수한다는 거예요. 요게 전부입니다. 요게 전부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지지 관련된 내용들은 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보시면 그 장대 양봉 저가의 지지입니다. 여기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지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지지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장대 양봉 저가에서 매수를 해볼까?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종목은 장대 양봉 저가에서는 지지를 하는데
뭐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보시면 이제 지지선이 여기서 약하게는 형성이 돼 있기는 해요. 그래서 장대양봉 저가와 지지선이 겹치니까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한데 지금 보실 때 이제 지지 라인이 조금 약합니다. 지지점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장대양봉 저가를 이용해서 매수를 해볼 수는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신호가 겹치는 지지 라인 매매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응용해서 좀 보셔야 되고요. 요 종목도 보시면 이제 장대양봉 저가의 반등이에요. 장대양봉 나왔고 저가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니까 장대양봉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장대양봉 저가 반등 이외에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동평균과 지지선 그리고 상승 추세선 그리고 장대양봉 저가 네 개 중에 두 개 이상이 겹칠 때 매수한다. 그게 뭐라 그랬죠? 지지라인 매매법.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지지라인 매매법에 맞는 차트를 한번 보실 겁니다. 자,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장대양봉이 여기부터 나왔는데 주가가 쫙 올라갔을 때 이 검은 선은 제가 그은 겁니다. 뭐죠? 상승 추세선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 저점에서는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요게 보시면은 뭐도 겹쳐있냐면 20일 이평선도 걸려있어요. 20일 이평선도.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상승 추세 저점과 20일 이평선의 저점에서 같이 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요걸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 상승 추세의 저점과 20일 이평선의 저점이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상승 추세선의 저점, 20일 이평선의 저점이 두 개가 겹칠 때 매수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지지라인 매매법의 매수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핵심은 지지받을 가능성 높은 위치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지 신호가 한 개보단 두 개가 낫잖아요. 두 개보단 세 개가 낫고 두 개 이상일 때 매수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이것도 보면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고 20일 이평선 아까 보여드렸던 거죠. 20일 이평선에서 매수할 때 주가가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도식화된 표로 보여드린 겁니다. 자, 요거 볼게요. 요거. 요거는 이제 지지선이랑 장대양봉 저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이 검은 선으로 그어드린 선이 지지선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저항, 저항인데 저항이 돌파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지지. 여기서는 지지로 바뀌어요. 지지, 지지. 그럼 여기는 지지선의 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장대양봉이 여기 있죠. 거래량 실렸고 장대양봉 저가에서도 지지를 받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매수 타점. 왜? 지지선도 되고 장대양봉 저가기도 하니까 두 가지 지지 신호가 겹쳤어요. 그때 매수하는 게 뭐다? 여기 보여드리는 지지라인 매매법. 그죠? 그래서 요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뀌니까 지지선에서 매수했는데 장대양봉 저가도 똑같은 위치니까 같은 위치에서 두 가지 신호가 겹쳤어요. 매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솔 로지스틱스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장대양봉 저가에서 매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지지가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지지선입니다. 저항대가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뀌었고. 그럼 이 위치는 뭐예요? 장대양봉 저가기도 하면서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신호가 겹치기 때문에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종목도 한번 볼게요. 네,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타고 가고 있고 요건 이평지지랑 상승 추세선이 두 개가 겹친 거네요. 이 검은 선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그렸고요. 20일 이평선도 같이 타고 가고 있습니다. 이 위치는 상승 추세선도 맞고 20일 이평선도 맞아요. 두 가지 겹치니까 매수 가능.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상승 추세선과 20일 이평선이 다 맞아 있으니까 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매수 포인트를 잡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이제 지지가 되는 선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요. 이 검은 선으로 그어드린 게 지지선이에요. 왜? 여기는 저항선이었지만 저항선이 뚫리면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런앤런 이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지선으로 바뀐 이후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를 받는 위치이기도 하고 5일 이평선과 닿아 있는 위치니까 두 가지 신호가 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지라인 매매법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 겹칠 때 매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제 짧게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의의 풀버전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강의도 굉장히 많이 런앤런에서 했던 수많은 강의들 풀버전 강의 다 보유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와 문자 참여해서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 영어 올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방에서 지난 강의 모두 다 보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장중에도 저와 함께 시황 얘기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